안녕하세요. 프리트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농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은 어제 다육이 투어를 하려고 용인 쪽으로 또 갔어요. 그때 예쁜 다육이들을 참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그 남사 하해 단지를 가려고 목적지가 거기였었는데 가는 길에 해림 다육농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림 다육농원을 먼저 들렸어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이 해림 다육농원, 두 번째 남사 하해단지, 세 번째 보온농원까지 들렸거든요. 오늘은 해림 다육농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녀와서 500원짜리 다육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바구니 작품 다육이도 만들고 했던 해림 다육농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대품 라울과 뭐 이렇게 크림베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거기서 템을 해 가지고 온 그런 농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했던 농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떤 게 예쁜 게 있나 그때 많이 찍어 가지고 오지 못했던 영상도 좀 찍어보고 이러려고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500원짜리 다육이는 이제 제가 그때 많은 것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닥지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요구를 받답니다. 가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갖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블러셔 블리. 블러셔 블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블러셔 블리. 제가 이제 이렇게 500원짜리 다육이는 그때 많이 사가지고 관심 별로 없어 하고 영상만 좀 찍고 또 우리 그 사장님께 제가 여기 그때 다육이 농원을 영상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영상도 찍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서 영상도 좀 찍어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요 가게 거기 가게도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우스가 큰게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얕은 하우스로 물이 굉장히 많이 든 하우스가 있다고 구경을 시켜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데 거기서 한 500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제가 찍어 왔답니다. 그쪽은 아무도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은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 농원에 아주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많고 물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찍어 가지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찍으러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찍으러 가서 이제 가져온 아이가 그 중에서 가장 이쁜 애가 이 원종 콜로라타예요. 요거 어저께 작품 보여드렸던 거. 원종 콜로라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심었고 요거 이제 하나는 또 남아있거든요. 이게 원종 콜로라타. 그리고 요거는 당인이에요. 당인은 그냥 제가 예뻐서 한번 데려와 봤어요. 요거 당인. 그리고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예쁜 것들만 제가 이렇게 좀 골라왔죠. 퍼플 딜라이트. 그리고 요거는 을려심이에요. 을려심은 요번에 사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신제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거 특별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방울복랑. 제가 방울복랑에 대한 또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이 방울복랑이 완전히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막 약간 여기 옆에 보면 막 금기도 있고 뭐 금은 아니지만 방울복랑이 엄청 대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거 이제 하나 사려고 이렇게 그 뒤에 농원에 있는 아주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농원에서 이렇게 시집 가는 처녀 이거 시집 가는 처녀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려고 이렇게 앞에 농원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영상 올리고 주소 적어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저한테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찬을 받아왔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산 거는 원종 콜로라타. 요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협찬이 힘들고, 다른 거 요거 제가 이제 다 사려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요거는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찬을 해주신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여기다 명함 하나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 항상 주소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제가 주소를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놓고서 우리 해림 농원 다육 여기가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가본 농원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이 들고 가장 많은 제품들이 있었고 또 가격도 500원짜리 다육이들도 꽤 많았었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니 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가보니까 아주 가격이 다운된 다육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가실 필요는 없고 여행 가는 길이나 뭐 이렇게 좀 다육이 투어 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 해림 다육 농원에 가셔서 투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물건들이 제가 그 3월 달에 갔을 때보다 물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저런 얼려신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방울복랑도 아주 탐스러운 것들이 많았었고 방울복랑도 가격도 모두 저렴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봄 나들이 겸 해서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원종 콜로라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눈이 높았던지 이게 원종 콜로라타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가장 색감이 예쁜 걸로 골라온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조그만 곳에 들어있어서 좀 가격이 싼 줄 알았더니 좀 가격은 좀 세더라고요. 근데 요 원종 콜로라타가 또 엑스플랜트 이런 다육이 그 뭐 인터넷 쇼핑 같은 데 가보면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다육이 투어를 참으로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다육이 투어를 하시고 싶으시면 용인 쪽에 여기 해림 농원 다육 그리고 남사 하해 농업 단지 하해 단지 거기랑 저는 보은 농원 세 군데를 들렸다 왔답니다. 여기 해림 농원 다육에는 정말 아주 다육이들이 예쁜 것이 많고 물이 아주 예쁘게 많이 들은 것이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협찬받은 이 다육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그런 하우스 뒤쪽에 있는 하우스에 그 다육이들을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꿈이 가득한 날 되세요.